형 여자 팬 없잖아요. 맞아. 이벤트식으로 한번 해보자. 이벤트식으로. 어. 안 되면 우리 개건 보컬 셀리아 킴 부르면 그만이야. 아니야, 셀리아 킴도 저거 못 불러. 어. 주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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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나 보네? 자나 봐. 많이 피곤했나 봐. 왜냐면은 매일같이 지금 운전면허학원 다니면서 이종 소형 바이크 그걸 저 따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기 때문에 예 혼자 만점으로 합격했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 작은 책으로 미라주 350을 예? 아 250인가? 어 미라주 250을 어떻게 이거를 참 대단합니다. 그죠? 예. 이거 남자들도 따기 힘들잖아. 어. 박명수 아저씨도 힘들었잖아. 재능 지려? 어떻게 보면 진짜. 어. 제주도 일투 못했는데 이걸 일투만 해? 아니지. 나는 학원에 안 갔잖아. 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원태 가자. 야. 잘한다. 아니 이게 어떻게 와 굴절 이틀 차인데 씨발 저거 미쳤다 그냥 몸에 익었는데? 어 잘해 잘해 이것만 하면 뭐 끝났지. 야 재능충이 너. 잘해 확실히. 처음에 학원에서 그랬대. 아니 이 꼬맹이가 왜 이걸 따려고 하냐고. 대학생인 줄 알았대. 그리고 나이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면허 땄는데 이제 생년월일 나오는 거 보니까 야 나이 많았네 그러더래 선생님이. 대학생이 뭔 모르고 그냥 할 짓거리 없어갖고 따로 온 줄 알았대 이종 소용을. 어. 반말이냐 그 사람은. 아니 근데 툭툭거리고 그랬는데 주영이를 좀 많이 예뻐하셨어. 아, 그 선생님이 강추아 유일신 고강이시여 보잘 것 없는 제가 불 한번 올려봅니다. 맛있게 비소서. BM이 고맙다. 어 아무튼 잘 땄네요. 잘했네. 아 죽었네. 아 오시 한지 좀 됐죠. 오시 가죠? 예, 오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할 거 정해서 하는 걸로 하고.
싹 한번 밀어볼게요. 그동안 이제 못했던 것도 많이 있으니까 인기글부터 한번 쓱 봅시다. 남자들이 주지를 만지는 이유. 아유, 버릇. 손톱 물어뜯거나 손가락 빨기처럼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에서 나오는 버릇일 때가 있다. 성적인 목적에 그 행위가 아니라 단순히 습관이 들어서 끊어내기가 어렵다. 행복감, 안정감, 남성성이 드러난다. 개소리 같고요. 예, 근지러워서 그러는 거 아닐까요? 예, 습하기도 하고, 그죠? 예. 집 근처 붕어빵 가격 볼게요. 집 근처 그 붕어빵 가격. 4개 1,000원. 슈크림 4개 1,000원. 작은 것도 아닌데 이게 남나? 무지성 4,000원 구매. 4개 1,000원이면은 거의 10년 전 가격이랑 동일하네요. 4개 1,000원 진짜 이게 남나 싶을 정도네. 그죠? 요즘은 카페에서 붕어빵들 조그맣게 해가지고 팔던데 그거 뭐 몇천원씩 받아 처먹던데 한개. 그 맛도 그렇게 뭐 그렇게 맛있는지도 모르겠던데. 아무튼 그 아파트 단지라든지 뭐 이런 그 횡단보도 사람들 많이 이렇게 다니는 그런 곳에 이런 포장마차 하나 있으면 든든하거든요. 길 지나가다 냄새 슥 맡으면 그냥 가고 바로 무지성으로 구매하게 되는 이 붕어빵. 네. 1개 1,000원. 우리 동네 1,000원에 2개야. 영역말이 없다. 이거 보면 뒤집어지겠노. 이런 데는 바로 불법 노점상 신고 받아야지. 영역말이 없다. 뭐 물가가 올랐으니까. 그거 아니야? 미쳤네. 그러니까. 붕어 싸만코도 요즘 뭐 1,000원 넘지 않아요? 예. 맛대가리도 없는 거. 제가 30살 되거나 절실하게 깨달았던 거. 30대에는 일단 요즘에 저의 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는 사실 안 믿었다. 내가 20대 때 30대 형들 보면서 야 옷은 편한 게 최고야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저 나이 된다고 벌써 저렇게 열정이 없어질까? 제가 그래요. 좀 편하게 이런 습? 그래요. 소년제 결혼했잖아요. 트월킹 배우는 소년제. 휴대폰 적으라며 씨발 존나 싸가졌기 면전에 찢어버리네. 연락처 쓰던가 병신이네. 급식들이 입기 시작했다는 브랜드. 아, 또 한 브랜드가 이렇게 또 나락으로 떨어지나요? 요즘 길 가다 보면 중고딩들이 아크 가방이나 자켓들도 자주 보이고 예전에 노스페이스 시절 생각나서 뭔가 추억도네요. 아크테릭스 말하는 건가요? 그죠? 아크테릭스 크림에 82만원에 올라와서 살려고 했거든요. 이거 흑우되는 건가요? 요즘 급식픽이라는데 입기 겁나요. 요즘 너무 핫해져서 난리던데 급식까지 퍼지는 중. 급식이 돈이 어딨다고. 제이드래곤이 유행시킨 거 아님? 아 그래요?
삼성 이재용 회장이 유행시킨 거라고? 아크테릭스가? 어허. 왜? 아니 연예인이 입는 것도 아니고 왜 재벌 총수가 입고 이런 거에 왜 유행이 되는 거지? 아니 이재용이 참 심리가 웃긴다. 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재용이 입으니까 어? 저거 좋은 건가 보다. 나도 입어야지. 이거 이런 느낌인 것 같아서. 그니까 왜 그럴까? 이상한 현상이네. 외긴요 한국이니까. 그래? 셀럽인가? 이재용이? 이재용 밑밤이 레전드였지. 재벌이 쓰는 밑밤은 얼마나 좋을까? 진짜. 아 이재용 아저씨도 똑같이 저 라면 먹고 저기 하는 거지. 그냥 돈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삶이 윤택한 것 뿐이지 뭐 다른 인류도 아니고 뭐 그렇게 막 그렇게 볼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해. 치킨 먹고 똑같이 그냥 라면 먹고 그래요. 재벌이라고 뭐 다를 것 같나? 아 제발 아크테릭스는 건들지 마 급식들아. 이미 늦었습니다. 저것도요? 급식들이 손대길래 있던 거 바로 봐. 안 돼 건들지 마. 이재용 빨간 패딩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아크테릭스 매장에 진짜 찾아가가지고 137만원짜리 패딩을 패딩이 완판이 돼버리는. 야 맞아. 학생들이 입기 시작하면 그 브랜드는 망한다. 이재용 씨도 심장떡 뽑기 시킬 때 국물 많이 주세요. 리뷰 이벤트 신청하겠지? 아니지. 그 정도는 안 하겠지. 그냥 많이 파세요. 눈 웃음 이거 이모티콘 그 정도만 보내겠지. 직업이 촬영 직임 키우 야외 촬영 많아서 고가 아웃도어 많이 있는데 스톤이랑 마크 다 냄. 아니 나는 아 이런 말 해도 되나? 뭐가 이쁨? 물론 자기 돈 주고 자기가 사서 입는 거겠지만 참 요즘 그 노스페이스 패딩이 다시 인기를 받고 있대요. 이 래퍼들이 노스페이스 패딩을 막 입고 그래가지고 젊은 세대들에서 또 다시 노스페이스 패딩이 또 유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좀 너무 상위 라인은 이해가 안 가요. 원래 노스페이스 패딩이 가격이 뭐 36만원에서 막 이만 비싸봤자 60 얼마 정도에서 30 얼마에서 60만원대에서 끝나잖아 노스페이스 패딩. 근데 보니까 100만원 넘는 노스페이스 패딩이 있더라고. 그 라인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 그거 뭐라고 하던 그거 뭐라 하던데? 아니 히말라야 말고 더 상위가 있더라고. 아니 100만원 넘는 거 있을 테니까. 퍼플 노스페이스 퍼플. 아닌가? 아닌 듯? 아무튼 100만원 넘어가고 이런 거 보니까 120만원, 110만원 이러더라고. 존내게 비싸네.
씨발. 존나 억울한 표정 지리네. 아니 씨발 무릎으로 무릎으로 관자놀이 개 아작 내놓고 이거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거 보소. 이 미친 새끼네 이거. 씨발. 아 개인적으로 여자분은 연기력 원탑이라고 생각되는 아 문소리 씨 봤어요 오아시스? 예. 근데 지금 오아시스 같은 영화 나오면은 논란돼요. 알죠? 예. 논란됩니다. 난리나요 난리. 문소리의 신들린 장애인 연기 진짜 그 당시 처음 본 사람들은 이 배우가 진짜 장애를 가진 배우인 줄 알고 근데 그게 아니었다. 맞아. 또 중간에 그 영화 중간에 또 그 상상이었나? 상상으로 정상인처럼 이게 아 뭐라 해야 되지? 아 요즘 막 발언을 할 때 좀 생각을 하고 막 아우 복잡하네. 예.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예. 재미도 있고 저 때 뭐 상 무지하게 받았죠. 연기가 지렸기 때문에. 야 이거 이제 며칠 안 남 내일이죠? 예 오늘 이제 오늘입니다. 오늘 이제 대박이면 대박 매치 이게 뭐냐? 아데사냐? 예 아데사냐. 넌 두려워하고 있다. 누구야? 벌써 주인님 목소리 늦은 거야? 페레이라? 그래, 네 벨트를 가져갈 남자다. 어서 예전처럼 주인님한테 벨트를 넘겨라. 그 아데사냐 일마가 굉장히 좀 뭐 나루토 이런 그 서브컬처 애니메이션 이런 거 엄청 빠졌다 그러다 특히나 나루토에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데 진짜 나루토의 진심이더라고. 어 나루토의 진짜 진심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손으로 인 맺고 하는 거 이런 거를 막 퍼포먼스로 보여주죠.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뭐 격투가가 뭐 그래 쇼맨십이겠지 하는데 실제로 성적도 좋고 무패 아닙니까? 예 지금 레전드로 알고 있어요. 지금 장난 아니라고. 이렇게 애니메이션 좋아하고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찐따짓을 하는데 실력이 너무 출중하다 보니까 어 나이 서른 넘게 처먹고 아직도 애니메이션 삼매경이냐? 한번 찐따는 영원한 찐따야. 넌 달라진 게 없구나. 아니 틀렸어 페레이라. 뉴질랜드에서 왕따를 당하던 소녀는 비로소 진정한 상남자가 되었다. 시련을 딛고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간다는 건 챔피언보다 더 값진 일이다. 너 따위는 절대 이해 못할 것이다. 시련이라. 브라질 원주민 부모님에게서 태어나 이들의 이제 성장 배경입니다. 브라질 원주민 부모님에게서 태어나 늘 빈민가에서 자라온 어떤 한 소년이 있었다. 그 소년은 겨우 12살에 돈이 없어 중학교를 중퇴하고 밤낮으로 타이어 가게에서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었다. 고된 노동으로 자연스럽게 술을 찾게 되었고 소년은 그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렸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돈을 벌고 돈 벌면 술값으로 탕진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지. 언젠간 오토바이 한 대 정도는 살 수 있지 않을까? 차? 집? 평생을 가난에 시달려온 이 소년에겐 너무나도 머나먼 이야기였어. 알코올 중독 증세는 나날이 심해졌고 술을 끊기 위해 마지막 희망을 위해 나는 격투기를 시작했다. 그 결과 알코올 중독 빈민가 소년은 어느새 진정한 남자가 되었다. 고작 나이지리아 대저택에서 가정부까지 있었던 금수저로 태어난 네가 절대 날 이해할 수 없을 테지.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부잣집 도련님과는 다르게 말이야. 그런 힘든 시련을 내게 안겨줬다고 해도 난 내 운명을 원망하지 않는다. 아대사냐, 네 배에 있는 문신의 의미는 어떠한가? 나루토 문신이구나. 요거 진짜 완전 진심이네. 나루토 배에 있는 배떼지에 있는 저 문신 똑같이 한 거네. 역시 애니메이션인가? 내 주먹에 있는 문신을 보아라. 나의 별명 포 아텐을 새겨넣은 것이다. 투파족 언어로는 포는 돌, 아텐은 주먹. 이 문신은 나의 정체성과 뿌리, 실력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낸다. 나라는 진짜 시련을 마주해라, 아데산이야. 자신을 믿지 않는 녀석 따위는 노력할 가치도 없다. 넌 날 이길 수 없어. 난 죽을 준비가 되었거든. 진정한 남자 대 남자로 싸워보자, 페레이라. 야, 재밌겠네요. 오늘 UFC 예, 경기라고 합니다. 완전 메인 매치죠. 오늘 볼 거 없으신 분들은 요거 낮에 보시면 재밌겠네요. 메인은 이제 TVN에서 무료로 12시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이키 운동화 계급도 아 몰라. 20대 여자들 문신 있고 없고 차이. 아, 확실히 문신 있는 게 굉장히 좀 세 보이네. 아니 시벌 아무리 그래도 저 정도는 오바지. 애니메이션. 그래, 포켓몬 한지우도 결국 월드 챔피언 우승하고 나루토 결국 7대 호카케가 되고 어른이 신테일 어른이 되고 해적왕이 돼 거의 다 된 루피 거진 다 이제 많이 이루고 성장한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자신이 사랑한 여자 결국 결혼해 등려한 이누야샤. 아직도 꼬맹이 그대로인 살인자 새끼. 역사상 최고 트롤킹. 그저 존난.
아버지 차 창피해서 도저히 못하겠다. 나 급식인데 우리 아빠가 학원 갈 때마다 나 태워주거든. 아빠 나이가 52살이야. 근데 K3타. 나 진짜 아빠 차 쪽팔려서 못하겠다. 내일부터는 지하철로 학원 간다. 네 없었으면 아빠 차 K9이었음. 그래, 세상이 너무 세속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 초딩들이 자기 부모님 차 뭐에 따냐, 뭐에 뭐냐에 따라서 당파가 나뉜다고. 그래, 아파트 가지고 뭐라 그랬더라? 초딩들이 쓰는 거? 뭐라 했는데? 아파트 뭐 산다고? 그 뭐 아니 뭐였지 그거? 기생수. 그래, 기생수 듣고 나 진짜 소름 돋았거든. 기초생활수급자. 그 기생수라 되잖아. L사. LH 아파트 사는 놈. L사 기생수. 월거지. 걔네들이 더 무서워. 찐광기야, 찐광기. 여초에서 유명했던 비추천하는 남자 여섯 가지 유형. 여초에서 거르는 남자. 외상금남은 뭐야? 외고 상경계 금융권 남자로 세상에서 본인이 제일 잘났다고 생각함. 외상금남. 특이하다. 남자들도 이런 거 있었잖아. 뭐 걸러야 되는 직업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간호조무사 뭐 네일아트 뭐 이런 것들. 네. 유치원 교사, 왁서. 실상은 심한 허세와 왠지 모를 찌질함을 겸비한 마마보이들이다. 200남. 고작 월 200만원대 벌면서 피의식에 젖어서 여자를 잠재적 꽃뱀으로 취급하는 과대망상 환자들. 결혼 후에 맞벌이를 한다면 적은 월급의 열등감은 뼈빠지게 맞벌이하는 부인에게 표출하면서 남자의 권위 등을 운운하기도 한다. 근데 200만원대 버는 남자들은 결혼 생각을 아예 안하고 접는 것 같던데? 돈 없어서 결혼 안 한다 그러잖아. 공대 울산남. 뭐야, 공울남. 공대 졸업한 뒤에 울산에 취업한 남자들로 대체로 아재 느낌이 나며 남초 특성상 성매매 중에 많은. 울산에서 괜찮은 여자 어떻게 만나나요? 라고 늘 징징대고 다니는 것이 특징. 울산에 뭐가 있죠? 울산에 뭐가 있음? 응? 아, 조선소 공업단지. 아, 그래서 공대 졸업하고 바로 공장에 이제 취업하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진짜 나중에 후에는 돈 많이 벌잖아. 이 사람들처럼 성실한 사람들 힘들어 보기가. 돈 제일 많은 게 이런 사람들 아니야? 현실에서 마주할 수 있는? 존나 착실하게 일하잖아. 일만 하잖아, 일만. 아니, 성매매가 불법이긴 한데, 그러니까 남자의 그 뭐지? 그 본능? 성욕? 성욕만 빠르게 그냥 돈 주고 빨리 해결해 버리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일 열심히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아. 뭐 내가 뭐 쉴드 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말도 맞는 것 같아. 남자 특성상 성매매충이 많음. 이 말이 맞는 것 같긴 해. 아니 근데 어떻게 해소해 이 사람들은?
맞잖아. 아니 잘 생각해봐봐. 응? 물론 내 입에서 나온 얘기가 좀 여러분들이 좀 보기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아니 잘 생각해봐봐. 어떻게 해결해? 어. 다수의 소개팅에서 까인 뒤 울산 여자들은 눈이 높고 속물적이라고 욕하고 다니기도 함. 울산에서 살면은 진짜 이렇게 착실하고 저 돈도 잘 벌고 이런 남자 만날 수 있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은 어. 다음 오우거남. 내세울 건 180이 넘는 키 하나뿐임. 자신이 굉장한 줄 훈남인 줄 아는 유형. 실상은 얼굴과 비율 빠은 키 큰 한남. 키만큼은 여자들이 다 좋아하는 줄 아는 멍청한 보너스. 내가 오우거남이야? 나는 키 가지고 뭐 여러분들 앞에서 유세 부린 적이 없는데. 그 나는 머리도 안 커요. 비율 좋아. 나 비율 좋아. 나 비율 진짜 좋아. 왜 캠에서 이렇게 족같이 나오노? 그냥 오우거남 그 자체야? 다음 영투리남 뭐야? 영남 사투리를 심하게 구사하는 경상도 남자들. 지랄 씨발 걸을 것도 많다. 미친년들 아니야 이거. 영남 사투리를 심하게 구사하는 경상. 막 뭐하는데? 막 뭐하노? 에? 뭐 족같노? 에? 자신들의 사투리가 쌈디처럼 까리한 줄 안다고? 거리온데 쌈디 사투리 한번 쳐볼까? 이걸 따라하나 보네. 근데 영남권에서 최고 아웃풋이 쌈디긴 해. 사람 자체가 간지나지? 목소리 좋지? 랩 잘하지? 섹시하게 생겼잖아. 여자들이 쌈디에 환장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쌈디랑 나랑 봤을 때 이게 좀 어느 정도 영남권 산 남자들이 쌈디랑 나랑 봤을 때 우리의 공통점은 영남권이다. 그래서 그런 어떤 유대감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 쌈디 사투리. 마 뭐하노? 바나나를 못 잡아먹어 산다리고. 응? 진짜 나한테 왜 그러는데? 나 진짜 결혼은 아직은 생각 안 해. 우리 집 보게 보면 여자가 좋아할 만한 차차네. 침대도 킹사이즈 아이가. 근데 나 됐다. 자식한테 좀 늙은 부모가 될지라도 상관 안 해. 마음의 준비가 몇 명이 되는 요즘에는 꿈을 먼저 만질게요. 호리베스 매일 좀 남은 어떤 너 이것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게라. 지금 내 사랑의 휴양지는 비수기다. 연애를 하든 뭐라든 차가운 시선담이를 됐습니다. 좋은 죽은 아닐 거면 저리 가있소. 알겠습니까? 내는 잘난 놈들 사이에서 그냥 잘 듣는 비대 끼고 내가 가진 자식한 만화는 절대 안 뺏기고 살아갈게야. 한 시합도 모르겠는 세월에 변하면 너는 한 발짝 물어서 그 천천히 시켜버리겠다. 나든 쇠 빠지게 살아가는데 내내 맛 스스로 먹다. 허리가 뛸 때부터 난 또 칠게 으르르 컸다 이씨. 존나 간지나네. 오랜만인데. 예. 와우, 홀리 쉣. 오랜만이다, 문주희. 와. 뭐 이거 어떻게 하노? 쌈디 사투리 어떻게 하는 건데? 뭐 개새끼야. 죽고 싶나? 스바롬이요. 비슷한가요? 아니 내가 언제 오랜만이다, 문재인. 뭐라고요? 문지우이, 문지우이. 꽝봉남 뭐야? 복권에 꽝을 빗댈 것으로 본인들은 자신이 극지 않은 복권이라 생각하며. 해운대 해운 아파트 사는 김혜웅이다. 마자신인다. 내가 운동만 하면 왕년에 나 운동 좀 했을 때 와 같은 말을 입에 달고 다니지만 실상은 긁어도 꽝엔 별 볼 일 없는 돼지들. 좀 솔직히 이건 좀 네 이건 솔직히 좀
찔리네요. 살만 빼면 너네들 다 앞살이다. 100kg 넘는 돼지들 중엔 내가 제일 잘생겼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좀 여자들이 봤을 때 꽝봉남으로 저를 그동안 봐왔다는 게 굉장히 제 얼굴에 침뱉는 짓이었네요. 조중의 사투리도 깔쌈하지. 네. 남자 유치장에 들어간 유명 미국 트젠인데 이제 뭐 범죄를 저질렀나봐요. 머그샷 보니까 진짜 여자 같네요. 900만 팔로워를 가진 유명 유튜버 니키타 드라군이라는 베트남 트젠인데 술 먹은 상태로 옷 다 벗고 난동피워갖고 체포됐대요. 근데 플로리다 경찰들이 남자 유치장에 집어넣어갖고 난리가 났다는데 하루 만에 보석금 내고 풀려났다지만 이 트랜스젠더 남자를 유치장에 넣어서 플로리다 경찰들 대규모 고소당할 거라고. 이름이 드라구님? 어깨 사람 이름이 드라구님? 네 똥개놈을 지랄을 하세요. 다음 다들 상남자인 척하지만 한국 남자들의 현실. 이 뭐야? 뭘 연출한 거야 이거? 아, 이 남자분은 약간 여유증이 좀 있으시네. 아니 이게 어떻게 나 가슴이 이렇게 크지 않아 여러분들? 나 가슴 그렇게 안 커. 배가 크지. 여러분들이라면은 둘 중에 한 명을 고르려고 하는 여자의 그 입장이 있을 때 여자가 둘 중에 한 명을 골라 나랑 한 명 이렇게 경쟁해갖고 이 여자를 차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여자분 좋아 죽네. 도망가도 됐어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여자를 위해서 뛰어본 적이 없어요. 이분들 열정이 대단하네. 근데 화면에 나오는 저 남자들이 아프리카 평균 열혈 모습 아닌가? 요즘 고3 반에 있는 쓰레기통 근황. 몬스터 무지하게 먹는구나. 잠 안 자고 빡세게 공부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구만.
누구야? 앨리스의 소희래. 내가 아는 소희는 원더걸스 소희인데 이렇게 세대 차이가 나버리는구만. 주인이 맡고 있는 걸 본 소래. 오, 야 멋있다. 얘네들도 그게 있네. 주종관계 확실하네. 근데 난 순간 내가 커뮤니티에 내가 절여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얘네들 다 도망가고 주인 대가리로 받아버리는 그런 상상을 순간 했어. 그런 엔딩을 순간 상상했어. 주인 그냥 무지성으로 나 비켜봐 내가 처리할게 이런 느낌으로. 피부가 잘 늘어나는 여성. 지린다. 거의 고무고무네. 야, 몸 전체가 그냥 말랑말랑하구나. 와, 귀를 꽈배기처럼 꼬아버리네. 100년 역사상 처음 논란의 미스 아메리카의 우승자. 최초의 트랜스젠더 우승자 타이틀을 가지게 됐다. 야, 근데 미국도 여러분들 난리 났대. PC주의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페미 때문에 난리 났잖아. 미국은 어떻냐면 이제 PC주의 때문에 이제 더 난리가 난 거지. 이제는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예. 우리 이제 문화 생활할 때 이제 영화라든지 이런 데서 막 우리가 궁금하지도 않고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았던 게임이나 영화 이런 데서 이제 PC주의가 이제 막 펼쳐지고 있는 거지. 그게 뭐냐면 이제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LGBT 트랜스젠더 뭐 게이 뭐 그런 이제 소수 민족들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흑인 유색인종 LGBT 장애인 뭐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을 이제 뭔가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다 그러더라고. 우리나라에서 페미 때문에 남녀간의 갈등이 가장 큰데 미국 같은 나라는 이 PC 때문에 난리가 난 거야. 오버워치를 할 때도 우리가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았던 솔저 76 글마의 성적 취향 같은 게 이렇게 막 나오고 글마 게이야. 그리고 저 그 머리 짧은 애 누구냐? 발 빠른 애. 발 빠르게 애 누구냐? 걔. 막 순간이동하고 그래 트레이서 글마도 저기야 레즈야 레즈 그런 게 막 나오더라고. 우리 별로 궁금하지 않잖아. 왜 우리가 굳이 그들의 어떤 성적 취향이나 이런 걸 막 알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요즘 심심찮게 볼 수 있고 이제는 거의 팽배해졌어. 괜히 안 궁금한데 갑자기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서도 내 여자친구가 지금 불러서 빨리 가봐야겠어 뭐 이런 대사를 치는데 그 이제 뭐 여자가 그 대사를 치더라고. 최근에 나는 이제 토르 그거에서 봤지. 토르의 그 저 발키린가 글마도 레즈드만.
크게 거부감 없게끔 그런 대형 프랜차이즈 영화들은 크게 그런 어떤 거부감 없게끔 이제 그런 요소들을 조금씩 조금씩 집어넣는다라는 걸 나는 느꼈어. 너무 PC주의에 물들어갖고 영화가 나와버리면 좆박으니까. 자기네들도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을 계산을 하고 그 안에다가 조금씩 조금씩 PC 요소를 조금씩 넣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건데, 큰일이야 진짜. 인어공주는 나왔냐? 2023년 5월에 개봉하는구나. 근데 외모 갖다 뭐라고 하는 거는 안 돼. 안 되는데 그거지 뭐. 너무 욕을 많이 먹더라고. 우리가 아는 인어공주는 백인의 빨간 머리에 그런 흰 피부를 가지고 있는 인어공주인데 어디서 이런 듣도 보도 못한 망둥어가 튀어나왔냐고 하면서 그러더라고. 근데 또 흑인 애기들이 또 이거 예고편 보고 리액션 영상 있거든? 그거 보면은 막 흑인 애기들이 막 울더라고. 그러니까 걔네들 입장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라온 그런 애니메이션의 주인공들은 항상 그 백인 여자애들이 하고 그랬었단 말이지. 백인 여자, 백인의 미인. 이게 꼭 그 하나의 클리셰처럼 작용을 하니까, 걔네들도 이제 놀란 거지. 예고편 보면서 흑인이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러면서 울고 막 그런 영상들이 있더라고. 감동의 눈물이지 흑인 애기들 입장에서는. 이런 건 좀 필요하긴 하다고 생각하는데 넘어갑시다. 잘생겼네. 머리 신고 대박난 배우 박혜수씨. 박혜수 아저씨. 근데 슬기로운 감방생활 거기서부터 연기를 굉장히 잘했다고 하더만. 그리고 또 영화에도 그렇게 막 오징어게임으로 뜨기 전에서부터 영화도 보고 그랬는데 연기 곧잘하고 훈훈해 또. 머리를 심었다니 뭔 말이야. 아, 배우 생활 오래 했구만.
만나이 법안 논란 종결이라 그러는데요. 만나이 통과가 되면 위아래는 뭘로 판단하냐. 보통 이것부터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홍콩 유학생 오우야. 이름이 오우야야? 어떻게 사람 이름이 오우야야? 한국에선 처음 만나면 모두 나이를 묻는다. 그만큼 나이를 중요하게 여긴다. 병신같은 전국민 1년 동기제 마인드부터 바꿔야 된다. 꼰대 사상 심하다는 다른 아시아권 나라들도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나이로 윗사람 아랫사람 나누진 않는데. 만나이 법안에 대한 이제 그 긍정적인 의견이 훨씬 많네요. 만나이로 하면 이제 제가 35이 되겠네요. 35. 한 살씩 어려지는 거니까 뭐. 말싸움 무조건 이기는 가불기? 트럼프 아니야 이거? Donald Trump, you are known for your terrible haircut, and now I can see why. Your hair sucks. You look like Justin Bieber caught on fire.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a wet raccoon and Donald J. Trump's hair? A wet raccoon doesn't have $7 billion fucking dollars in the bank. 뭐라카노? 아니 머리 스타일 X같다 그러는데 지 돈 많은 걸로 갑자기 이거를 왜 얘기하노? 어. 야 너 머리 스타일 X같아 이랬는데 응 내 재산 9억 9조야 이거잖아. 어. 불레기도가 아니라 불백이도 돼지 불백 불백이도. 그래 강민경 씨 뭐 사격 잘한다더라. 어 아 강민경이야 김민경 씨. 어 클레이 사격도 잘하고 힘도 세고 운동을 잘한대. 어 노재 근황. 갑질하던 노재, 일 끊기더니 달라졌다. 화보 섭외에 제가 더 영광이라고 하더라. 아, 이건 조리돌림이지. 이건 조리돌리는 거지. 그치, 하나의 유행이었지. 수우파.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스타일이 워낙 좋고 그 언니들이 여자들한테 인기가 엄청 많았잖아. 걸크러쉬의 표본이랄까. 어 스타일 그리고 뭐 그런 행동하는 뭐 것들 이런 것들이 여자들이 봤을 때 뭐 되게 멋있다 그렇게 느껴가지고 여자 팬이 무지하게 많았던 걸 알고 있어요. 남자 유유증 수술 이거 안 볼래.
이 씨발 이거 진짜 이거 그 AI라고 해놓고 거기 직원들이 한 치는 거야? 사람 아니야 이거? 아 이루다 요즘 존나 핫하던데? 이루다 갤러리도 있어. 그지 직원이 쓴 거 같아. 이게 어떻게 AI야? 말도 안 돼. 음식 픽업하러 온 배달원. 여자 배달원인가? 어? 와, 자연스럽게 저렇게 세벤다고? 헐. 어, 불쌍해. 야,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아, 진짜 우리나라 좋은 건 딱 그거 아니야? 남의 물건 절대 손 안 대는 거? 그치? 지갑이 떨궈져 있어도 그거 누가 손 안 대. 어. 정말로 지갑이 떨어져 있어도 그거 괜히 손댔다가 CCTV나 이런 것 때문에 족될 것 같아갖고. 그리고 주인, 근데 또 이건 있어. 또 주인도 안 찾아줄라 그래. 괜히 주인 찾아주려고 지갑에 손댔다가 주인이 나한테 덤탱이 씌우면 어떡하지? 이런 것 때문에 진짜 이상한 나라야. 어, 근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짜 그 어떤 나라에서도 국룰 자전거는 무조건 세배. 자전거 하나는 무조건 세벼. 엄청 세벼, 자전거는. 계속 세벼. 자전거 뭐가 있나? 왜 자전거를 뒤지게 세비지? 자전거는 못 참아. 맞아. 아니, 내가 그런 적 있었거든. 박투어 가갖고 바이크에다 키를 꽂아놓고 들어가 자고 저기 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약간 길 가에 세워져 있었어. 어. 모텔 주차장에 바이크 대지 말라 그래갖고. 다음날에 그대로 있더라고. 어. 그래가지고, 야, 대한민국 살기 참 잘했다. 이런 생각 들기도 하더라고. 응, 바보같이 바이크 키를 그냥 그대로 꽂아놓은 상태로 어디 잤대니까. 어. 자전거가 좀 만만한가 봐. 하긴 나도 자전거 엄청 잊어먹었는데. 모바일 민증. 본인이 잘생겼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런 건 나도 어디서 찾아서 얻는 거야? 3초 이상 원숭이랑 눈 마주치면 도전의 의미로 받아들인다.